네, 오늘은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저자 김양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른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오른 땅의 비밀 노트.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라는 책의 저자 김양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지난번 한번 나오셨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네. 정말 바쁘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동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뭐땅 투자는 계속 하고 계실 것 같고. 자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뭐땅 투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었죠. 그 중간에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정말 바빠가지고요. 못했고, 이번에 이제 자기계발서 쓰면서 한번 또 오게 되네요. 제가 그 작가님 그 페이스북인가요? 봤는데 네. 이제 10km 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10km 달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10km 달리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이 재미난 얘기라서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제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살아요. 거기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그게 딱 1km예요. 그래요? 열 바퀴도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두 바퀴 돌면 지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쵸, 최근에 34도가 되는, 최근에 무더웠잖아요. 34도가 되는 그한 5시 정도인가, 그때 한번 내가 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체력이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무더울 때 내가 10km를 운동의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원래는 그냥 걸으셨나요? 아, 뛰었죠. 원래는 이제 한두 바퀴만 뛰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10km를 뛰는데 34도에는 안 뛰죠. 아, 이제 보통 그 저녁 무더위 한번 때. 뛰어보자. 그렇죠. 평상시에는 저녁에 뛰죠, 밤에. 그런데 한 5시면은 그래도 막 34도, 33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울 때내 체력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자. 그리고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사회생활도 할수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져 보자라는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좀널 뛰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뛰었는데,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사람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자 해가지고요, 뛰었어요. 근데 5바퀴가 뛰는데 평상시하고 틀린 거예요. 너무 숨도 차고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제 인스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땀복을 입었어요. 34대 땀복까지 입고서 뛰었으니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막 땀이 줄줄줄줄 얼굴, 코에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5바퀴를 돌았는데, 6바퀴째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종아리에 약간 햄스트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스스로 10km를 뛰기로 했잖아요. 포기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이대로 가면 체력도 지치고 숨도 차가지고 분명히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또 그때, 부상 위험까지. 맞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족쇄를 걸어야겠다. 그 족쇄가 뭐냐면은, 뛰다가 이렇게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10km를 뛰려고 하는데 지금 6바퀴째 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더위에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막 절대로 뛰면 안 돼, 멈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10km를 뛰기로 내 스스로와 약속했는데 지금 6바퀴째 뛰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면, 화이팅! 이 한마디만 외쳐주면 그 힘으로 제가 어떻게든 한번 돌아볼 수 있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그러면 뛰시라고, 화이팅! 제가 응원한다고 막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막한 바퀴 또 뛰었어요. 이제 7바퀴째잖아요. 그쵸? 근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신혼부부가 이제 손잡고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얘기하기가 되게 그쵸, 쑥스럽거든요. 그쵸.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가가지고서 막 응원해달라고 이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사차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용기가, 이게 일반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뛰는 것보다 어렵겠다, 그게. 뛰는 것도 더 어려워요. 이게 그니까. 용기가, 저도 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네.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이대로 놔두면 내가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원래 포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날도 덥고 땀은 흐르고 종아리 햄스트링은 올라오고 이러면은 진짜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바퀴째 신혼부부에게 선생님 제가 이게 10km를 뛰려고 하는데 7바퀴째다 3바퀴만 돌면 완주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제게 진짜 화이팅이라고 용기를 주세요 부탁했거든요. 그들이 뭐 신혼부부가 화이팅 화이팅 네.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진짜 아픈 다리를 끌고 돌고 8바퀴 네. 도는데 이제 완전히 여기가 터졌어요. 네. 종아리 햄스트링이 터져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뛰었어요. 왜? 내 10km를 뛰기를 했지 그쵸. 걷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쫄뚝거리면서도 계속 뛰어가지고서 9바퀴째 진짜 힘들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저 앞에 또 벤치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어떤 청년이 네. 이어폰을 끼고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청년에게 마지막 내가 네. 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청년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10km를 뛰기로 했는데 마지막 바퀴다. 네. 제게 화이팅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서 돌아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네. 깜짝 놀란 눈으로 아저씨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전 그 의미가요. 네.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네.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제가 원래 포기를 안 하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두 네. 가지였어요. 네. 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내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네. 내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쑥스럽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용기를 조금 내보시면 그 어려울 때, 그 지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응원을 보내줄 때 네.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 응원으로 내가 버티며 네. 부상을 당했는데도 네. 완주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깊은 깨달음을 제가 거기서 얻었어요. 네. 그 작가님 책 쓰기 가르치셔가지고 네. 따님인가요? 따님이 쓴 그 제목만 제가 이제 봤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산이 300억이다. 네.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네. 300억이면 사실 이제 이루실 만큼 다 이뤘고 네, 또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죽어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자기 관리를 계속 해나가시고 네. 뭔가 계속 열정 있게 뭔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돈 버는 게 너무 갈급했고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네. 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돈 버는 데 시간보다는 어떤 의미를 느끼기 위한 부분으로 자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지금 삶을 살고 있던 간에 그 사람이 죽음 앞에 가잖아요. 그럼 죽음 앞에 병상에 누워서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 인생을 내 삶을 돈 버는 데 저렇게 치중했을까. 내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 이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인색했던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네. 이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내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서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높여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시각, 고정된 시각, 고정된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사람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때 처음 네. 저 인터뷰했을 때도 이제 주말인가요?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뭐 마인드 교육. 강의도 하시고 네. 뭐 동기부여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인드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일종의 강의를 하시면서 뭐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주부도 있고 이제 사회인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인들이.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이제 저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산을 어떻게 하면 그쵸. 불려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 책에 보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는 이 책에 보면 1억 원으로 5년 만에 300억 자산가가 된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부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에 오시는 교육받는 분들의 그 어떤 궁금증이나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본인도 이런 작은 자산을 가지고서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쵸.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 중에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와가지고서 깊은 어떤 통찰을 느끼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쵸, 경험이 없죠. 삶에 경험이 없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있거든요.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그릇된 선택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선택인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선택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젊은 친구들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제가 느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아, 그 이제 300억이라는 큰 부를 이제 이루시면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어쨌든 마인드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마인드가 바뀌면은 그 부라는 게 따라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부를 모으면은 마인드가 바뀌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네.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던 5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요. 1000억이 있던 1조가 있던 인색하기 마찬가지고요. 베풀지 못해요. 네. 근데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베푸는 사람들 많죠.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서 기부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재산이 많아가지고서 어디 사랑의 열매라든지 네이버스라든지 그쵸. 이런 데 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거나 그 정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사고가 네.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어떤 모든 철학들이 바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철학이 바뀌어야지만 돈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네.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거, 네.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내가 남을 소위 쉽게 생각해서 뭐 그냥 이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진정성 있게. 이건 돈을 떠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네. 늘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 주변에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은 감동받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늘 나랑 연락하게 되고 자기가 그 필요를 얻었을 때 자기와 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 갖고도 오더라고요. 그쵸.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 직원 중에 32살 먹은 직원이 한 명 신입사원으로 왔어요. 네. 근데 32살 먹었으면 삶의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0대 되신 분이 네.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갖고 60대 먹은 네. 분이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가 어느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서 땅을 하나 샀는데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묶여 있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놓은 건데 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너무너무 슬프대요. 근데 이 32살 먹은 친구가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차피 저질러진 거 아니냐. 그거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생각을 한번 고쳐먹고 이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투자금으로 내가 그럼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상담을 2시간 이상을 안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변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2시간 동안을 상담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겠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2시간 동안 통화했지만 나에게 이득은 하나도 없지만 물질적인 이득은 없지만 내 스스로가 오히려 상담을 해준 내 스스로가 위안이 되고 위로받았고 그분도 60대 되신 분이 32살 먹은 청년한테 네. 큰 위로가 됐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을 꼭 찾아뵙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약속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떠나서 네. 우리 32살 먹은 직원은 어때요? 삶의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내 열정이 살아있고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네. 최초의 질문에 보면 내가 마인드가 바뀌고 내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결정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와요. 그분 네. 같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그 주변에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는데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모토가 뭐냐면은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 베풀며 살자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쵸. 사람을 살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꼭 육체적으로 어디 아파야지만 누가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있고 심리적으로 병들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인데 저희는 저희 가치를 어디다 부여를 했냐면 제가 하는 일에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에게 전화 오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전화요. 선생님 제가 어디 어디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진짜 올바른 계약인지 잘못된 계약인지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기획부동산 같은데 내가 잘못 계약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와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에서 전화 상담이 돼.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을 살려내려면요. 한 시간을 통화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의 궁금한 것들, 그 사람의 불안한 것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하면요. 그분들은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막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요. 뭐 상품도 보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모토로 삼고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고민스러운 거, 이 힘들고 고민스러운 게 다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다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잘못된 것들, 잘못된 계약들을 바로잡아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취소할 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일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위로받은 그렇게 어떤 치유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또 해주고 그래요. 그 제가 알기로 작가님이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네. 예. 이제 진짜 차고 쌓아가지고 300억을 이제 만드신 건데 이제 만드셔 보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생각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은 되게 소수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서 결정이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력이 약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달리기를 할 때 네. 아 이게 뭐라고 다 자신 스스로와 현실과 타협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10km를 뛰기로 했는데 뛰다가 부상이 오고 힘들면 포기할 수 있지. 네.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끝까지 완수했는지 알아요? 진짜 눈물 나도록 이를 악물고서 저는 뛰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 번 포기하면 두 번 포기하고요. 두 번 포기하면 세 번 포기해요. 맞아요. 그 포기를 너무나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너무나 관대한 일들이 많아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싫었고 내 스스로 약속한 것에 대한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걸 하게 되면 네. 아, 나 부상이 왔기 때문에 난 포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합리화가 한 번, 두 번 돼버리면 습관화 돼요. 그래서 제 책에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첫 어떤 모토 같은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열의가 생겨요. 네. 우리 작가님도 책을 4번 수천 권 읽었다고 제가 네. 다 봤어요. 네, 네. 유튜브를 네. 통해서 봤는데 네. 그 대학교에서 막 그 책 읽기에 대해서 항상 1등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계속적으로 깊게 하잖아요. 그럼 네. 뭐가 생기냐면 열의라는 게 생겨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생기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열의가 생기고 그 열정으로 변해요. 네. 열정이 변하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쵸. 행동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거든요. 그게 습관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맞아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이 책을 진짜 보세요.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절받기 프로젝트, 맞아요. 책쓰기 프로젝트 이런 모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 상태에서 분명히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뭐냐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진짜 간절한가? 네. 내가 정말 눈물나게 간절한가?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네. 근데 어떻게 간절한데 9시에 일어나요? 어떻게 정말 간절한데 네. 어떻게 잠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하면은 그럴 여가가 없어요. 정말 간절하면 거기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면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쫓아가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수치심도 무릅쓰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냐고요. 정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선생님 만약에 2천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20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만에? 못 구하죠. 전 다 구했어요. 진짜로요. 한 분도 없이. 정말 제가 그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네. 그 일권에도 보면요. 네. 25억짜리를 구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돈 한 푼 없이. 왜?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럼 왜 간절했느냐는 거죠. 저는 평생을 그냥 어떤 세일즈를 하고 네. 이게 돈 버는 비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보다 더 좋은 게 보험 세일즈를 해보니까 억대 연봉이 되니까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매일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한번 사놓고 거기에 건물 짓고 임대 수익이 한 달에 3천 4천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네. 우리 건물주 주인 보고 네. 그럼 내가 거기다 땅을 사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앞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왔어요. 평택에 네. 네. 삼성 반도체 앞에 땅이 하나 났는데 1000평 정도 됐거든요. 네. 이따가 4층짜리 원룸을 짓게 되면 나도 빌딩을 한 3채 정도 가질 수 있는 건물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네. 눈물나게 간절했거든요. 그 간절함으로 내 주변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런 땅이 있는데 한번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투자할까 이게 아니고요. 눈에 핏발이 있을 정도로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상세하게 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내 간절함 진짜 서슬퍼런 칼을 갈아놓은 거죠. 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이 칼을 갈아놓고 그냥 반쪽을 쪼개버리리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땅을 보고서 돈 한 푼 없었지만 투자자를 모았어요. 그래서 25억을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모았어요. 그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네. 그분들이 믿어주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안 믿어주면 못하는데 그런 진짜 내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 나의 간절한 모습, 열정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믿습니다. 집사님 믿습니다. 저 같이 할게요. 또 다른 분한테 한 6억 정도 받은 분한테 갔더니 아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그게 그분들이 1, 2억도 아니고 5억씩 6억씩 투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를 또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평소에 삶을 거짓된 삶을 살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행실을 올바르지 않고 이랬으면 그분들이 저를 안 했겠죠 투자를 저를 보고 근데 제가 평소에 정직하게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일상적인 삶에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 간절함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잠재의식에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에게 와요. 네. 저는 최근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진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최근에 제가 농지를 이제 농업인이에요. 저도 농업 경력체를 6년 동안 갖고 있었고요. 농지를 좀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 연금을 만들 이제 저도 60세가 이제 곧 있으면 7년 뒤면 60세가 되니까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고 싶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입버릇처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대표님은 생각마음은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생각마음은 왜 거기 다 대표님한테로 가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농지연금 생각해서 농지 공시지가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격이면 엄청나게 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 120시간 이상을 들었어요. 모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섭렴하고 지식으로 다 무장하고 나에게 기회만 와라. 나 바로 잡는다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을 왔냐면 사장님 공시지가 정도의 땅이 지금 나왔는데 보시겠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직원을 주길래 오, 제가 바로 할게요 하고서 가계약금을 먼저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요건 작았어요. 소액 2억 2200에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가가 4억 5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냈거든요. 대출을 냈더니 깜짝 놀라는 게 대출계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거 잘못된 계약 아니냐요. 아니 감정가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2억 2천에 쓰느냐. 그래갖고 이거 맞다고 그게 대출로 다 샀어요. 2천만 밖에 계약 안 들어갔고요. 나머지 2억이 대출 나왔어요. 그게 한 사례고 또 하나 어저께 제가 사실은 어저께 12억짜리 감정가가 나온 거를 제가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얼마요?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얼마요? 3억 7천에 받았어요. 12억짜리를 낙찰을 3억에 받았어요. 경매로 받으신 경매로 어떻게 그 싸게 농지 그러니까 이게 유찰이 네 번 되고 다섯 번째였거든요. 이게 12억짜리 감정이 나는데 나도 이게 너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낙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다 보고 막 나름대로 경매를 저는 하진 않는데 너무 이제 농지연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이라는 얘기하지 않을게. 또 그 지역 가서 또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가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기는 분명히 오를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오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썼는데 12억짜리 감정인데 3억. 7천이 나왔는데 그럼 실투자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7천만 원. 야. 왜? 대출이 80%가 나오는 게 낙찰금액. 그러니까 3억이 대출 나오고 7천만 원으로 12억짜리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7천만 원으로 저는 300만 원씩 받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이걸 농지연금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매월 내 7천만 원 투자하고서 그냥 실투자금이 7천만 원인데 매월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면
어때요, 작가님?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자산을 모은 얘기들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에 사서 저는 정상가로 실거래가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1억으로 어떻게 5년 만에 300억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투자가 아니면 투자도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그죠. 비트코인은 이거 운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땅은 운이 아니거든요,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 잠재된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두 건이 그냥 계속 농지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었어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저 이사를 했는데 고덕신도시에 보면 그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해서 10년 뒤에 그 받는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기 분양해서 5년만 해도 공공임대는 분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고덕국제신도시면은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도 뭐 18평이 아니라 34평짜리면 중심 상업지구 앞에 붙어 있는 그 임대 아파트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한번 분양을 받았는데 모집이 이제 다 됐다가 중간에 이사 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모집을 했는데 20가구가 이제 모집이 됐어요. 근데 840명인가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따져보니까 2%예요. 근데 저는 딱 신청하자마자 저거 내 거다. 난 분명히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너희들도 다 신청해라. 근데 이거 간절한 사람만이 될 거거든. 그냥 우스갯소리로 니들이 간절한지 내가 간절한지 한번 실험해보자. 난 진짜 간절하면서 난 뭘 얘기했냐면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선포를 안 했거든요. 그냥 대충 쓰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 시간에 제 교육에 온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저는 이거 신청했는데 이거 제 겁니다. 저 당첨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라고 2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공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 어떻게 했을까요? 2%의 주인공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바라고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분명히 된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거의 돼요. 그리고 또 경품 추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난 경품 추첨 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운은 나한테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요. 아, 저 경품 나는 무조건 돼. 난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품만 하면 나는 돼. 그리고 아, 난 경품 누가 뭐 작은 게 됐잖아요. 그럼 안 되면 아우 진짜 다행이다. 저거 됐으면 더 좋은 거 못 되는데 이제 1, 2등짜리 TV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밑에 뭐 공기청정기 되는 거 난 별로 원하지 않아. 되더라도 좋은 거 원해. 이렇게 저는 아예 뭐 마음속에 된다고 확신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경품도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내 머릿속에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이 나오고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이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지 콩 심은 데 어떻게 팥이 나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거든요. 제가 믹스기에 사과를 넣고서 갈았는데 그게 바나나 주스가 나오는 거 보셨는가요? 사과를 갈고 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오고 바나나를 갈아 넣으면 바나나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 내가 과연 되겠어? 저건 남이나 되지. 대부분의 이런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의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란 그 틀 속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이 프레임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프레임을 벗어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프레임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질 않거든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면 다 굶어 죽는 이걸 못하게 되면 여기를 퇴사하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수입이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는 얼마나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내가 산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 프레임을 제거시켜 놓고 보면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이상과 목표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거든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어요. 의식을 바꾸고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라볼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 시크릿 같은 책에서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 내가 원하는 걸 100번 쓴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예. 하면서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뭐 100억 장사가 되지 않았어. 어떤 일이 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그 간절함의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걸 간절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쉽게 생각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것을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0이에요. 0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요? 조금 생기겠죠. 조금 생기죠. 그걸 네. 더 많이 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생기죠. 더 많이 생기죠. 그걸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생기겠죠. 기회가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회가 지금 오느냐, 1년 뒤에 오느냐, 혹은 길어진 5년 뒤에 오느냐, 아니면 더 길어진 10년 뒤에 오느냐. 근데 안 한 사람은, 그거조차도 안 한 사람은 0%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년 만에 오든 5년 만에 오든 아니면 10년 만에 오든 그것을 준비한 네. 그 칼을 갈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오면 인생을 두쪽 낼 수 있는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기회가 100%예요. 근데 그 기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서는요. 0%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하죠. 이 기간이 늦어진다고 길어진다고 중간에 이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데 1년이 길어요? 5년이 길어요? 10년이 긴가요? 100세를 사는 요즘 시대에 10년 기다리고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면 저는 10년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꾸준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귀감이 되는 얘기였는데요. 네네. 저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타고날 때부터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지금은 그런 성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어린 나이 때는요,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번 게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학습지 선생님도 했고 만남을 통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억대 연봉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네. 만남을 통해서 휴대폰 가게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곤충 사업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부동산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작가까지 됐거든요. 이게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 꿈도 끝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내 스스로와의 의지를 갖고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서 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 추진력으로 끝까지 가게끔 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흐릿하게 보이는 정말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뿌옇한 그 상황을 정말로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확한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멘토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 어릴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열정이 있었던 부분들을 그런 친구를 찾고 싶었어요. 저 같은 네, 사람. 네, 네. 너무너무 찾고 싶어하고 눈여겨서 계속 봤는데 저 같은 사람 못 찾겠더라고요. 찾기 힘들죠. 못 찾아요. 네. 왜? 저같이 하려면요.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매일 10km를 떼야 돼요. 네. 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네. 늘 임장을 다녀야 돼요.
미친 듯이 몰입해야 돼요. 하루에 유튜브 3시간씩 듣고서 긍정 확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나같이 열정 있고 나같이 어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젊은 친구를 봤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200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명이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보지도 못했고 만난 경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농장에 초대를 했거든요. 네. 농장에 초대를 했는데 이제 고기도 구워주고 한 그때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기도 구워주고 다 하고 난 뒤에 청년들한테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내가 니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니들이 신혼이기 때문에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니들이 평생 직장 생활 해갖고는 자산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데 딱 한 가지 평택이 주는 너희들에게 혜택이 있다. 평택은 고도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 신도시에 들어와서 신혼을 차리면 그래서 거기서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내가 청약을 받으면 니들은 신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값이 쭉 뛰기 때문에 내가 피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되면 한참 낮은 금액에 살 수 있잖아요. 평택 고덕 신도시 같으면 막 3억대 초반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6억, 7억도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직장 생활해갖고 언제 그거를 몇 억을 벌겠어요. 그쵸, 예. 내가 뭐 젊은 친구들만 300만 원 받는다 해서 그 300만 원 생활비 쓰고 애 키고 다 해서 적금 100만 원도 못 들잖아요. 100만 원 한 대에도 1억 모으려면 10년을 걸려야 돼요. 그쵸. 근데 집 하나 사가지고 몇 억을 버는데 20년치, 3년치를 버는데 이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동산 하니까 상세히 가르쳤어요. 니들이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신도시로 와서 신도시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돼서 여기서 살다 보면 집값이 올라서 니들이 자산이 모이고 그 자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투자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주는데 네.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친구가 네. 설거어머니 앞으로 가고 내 앞에 딱 앉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듯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근데 다른 친구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네. 지들 이야기하고 네. 내가 교훈적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네. 뭐 지들 얘기하고 막 이런 관심도 없어. 네. 근데 이 친구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간절하면 네. 이걸 막 눈이 끌어. 네. 저는 강의를 많이 해서 알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 이글이글 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가 딱 앉았길래 넌 어디서 왔니? 했더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자녀 청년이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데리고 온 친구가 그 선생님 이 친구 책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 그냥 책 많이 읽는구나 했는데 1년에 120권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청년들이 120권이면 3일에 한 권씩 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작가님도 네. 진짜 빠른 속도로 네. 읽어도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직장생활 해가면서 이거를 120권을 읽는다고 말해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어디서 훈련 받니? 네. 제가 하도 신기했어요. 네. 너 어디서 훈련 받니? 네. 이렇게 했더니 훈련 안 받는데 그래? 근데 어떻게 책을 120권을 읽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제가 메모하고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스타가 있다 하길래 인스타를 딱 들어갔어요. 네. 인스타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인스타 그 폰 화면에 보면 네. 바둑판처럼 쫙 돼 있는데 거기 책 한 권 한 권들이 빼곡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게 설마 하고서 스크롤을 위로 올렸거든요. 네. 스크롤이 가는 족속이 쫙빼곡히 바둑판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그림으로 돼 있겠구나 해서 눌렀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탁 들어갔는데 그 책이 확 열리면서 그 책의 요약을 줄거리를 쫙 다 써놓은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서 설마 이게 다 할까 해서 또 다른 걸 찍었더니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물건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흥미가 생겨서. 네, 네. 그때 이 친구는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긍정학원을 하는 거예요. 긍정학원을 하고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어떻게 네, 남에게 네.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라 해서 10가지를 쫙 끌고 그 다음에 5km를 아침에 뛰어요. 네.
그리고 운동을 집에 와서 또 해. 그리고 책을 읽어. 그리고 매주 독서 모임을 자기가 주관해가지고서 또 매주 해요. 이런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를 해. 알바를 하는데 자기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해가면서 또 알바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일본계 회사의 어떤 그 연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연봉도 30대에 꽤 높았어요. 한 7, 8세 되면 30대 네. 초반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촉망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 왜 저는 남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걸 다 믿고 정말 열심히 책도 읽고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그래서 너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스님도 찾아가서 스님도 만나고 진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한테도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막 묻기도 하고 자기 속에 깊은 성찰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성공한다는 모든 것들을 다 답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주변 반응이 그런다고 성공하겠느냐. 네. 직장 가면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왜 이렇게 네. 빡빡하게 사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느냐. 책에서는 성공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왜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 와가지고서 청년들의 모임 속에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대요. 아, 쟤는 좀 이상해. 쟤는 막 돈 버는데 막 너무 관심 있어갖고 막 저런 쪽만 해. 막 학원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아, 쟤는 좀 이상해. 우리하고는 틀려. 다른 색깔로 보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 4차원도 아닌데 왜 4차원 같이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책에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기에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냐.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네. 진짜 이제 어느 1년 정도를 하니까 네.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했다시피 아 이게 진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그거 이제 의문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아, 이렇게 해도 삶에 변화가 없고 진짜로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모티베이션만 계속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속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길래 제가 뭐랬냐면 누구누구야 너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이대로 5년만 그대로 하잖아. 넌 100% 성공한다고 내가 장담해. 내가 그렇게 했거든. 내가 너만큼 간절했고 내가 너만큼 간절해서 그렇게 책도 읽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그 현관문 앞에 긍정학원을 쓰고 내 신념에 대한 걸 쓰고서 매일 내가 외치고 다녔던 이유가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쉽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현관 앞에 서서 외치고 갔거든요. 세일즈 할 때도 그 10이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외치고 왔던 이유가 셀프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내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맞아. 그 사람들은 아직 성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너 그대로만 해. 내가 장담한다. 라고 얘기해줬더니 이 친구가 울먹울먹 되는 거야. 네. 자기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아,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일이 이 방향이 맞는지 늘 의문 속에서 해왔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는 감격스럽고 아, 이게 진짜 된다는 건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확신을 갖고 했지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힘들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중간에 포기할까?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혼동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걸 바로 잡아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 해준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까 얘기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윤혁에 보면서 네.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 한 20일 정도 제가 대화를 하고 바깥에서 만나고 막 카페에서 만나고 내 철학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로 와서 내가 이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었어요. 이 젊은 친구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아 어른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었구나. 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었구나 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슬퍼지겠어요. 이 친구의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쵸. 저는 그것을 실망시켜주고 싶은 그런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게 12월이었어요. 작년 12월. 누구누구야 너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우리 회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랬더니 보통 보면 어때요? 보세요. 연봉이 7천 정도 그쵸. 되고 연구원이고 안정적이고 네.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친구고 네. 그 회사 사장님까지 다 아는 친구예요. 그 회사 임원들 다 데리고 일본에 연수시켜주고 1호로 다 통역해주는 친구면 이 친구의 미래는 이미 임원으로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 친구한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제안했을 때 얘가 망설이고 잠시 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얘를 채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얘 반응을 기다렸어요. 네. 너 이번 달 말로 그만두고 우리 회사 와. 그럼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게. 이랬더니 이 친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전화 끊고서요. 네. 책상에 올라가서 막 깡충깡충 뛰고 막 야호 막 하고 너무 기뻤대요. 네. 막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거를요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와 내가 드디어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즉석에서 그냥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연봉을 받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가서 나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그쵸. 거죠. 발칵 뒤집어진 네,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물어봤대. 너 무슨 일 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거야. 무슨 일 하는지. 네. 그럼 연봉 얼마 받는데? 네. 모르겠대.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야, 그 기획 부동산 아니냐? 맞아, 그거 맞아. 이상한 데 아니냐? 네, 네가 아는 건 뭔데? 하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얘도 흔들리잖아요. 그쵸, 흔들리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멘토인데 이분은 책도 쓰셨는데 성공자인데 이것만 아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 들을 때는 확신이 서지만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 상황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알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 그거 위험하다? 그거 해가지고서 망한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늘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그 이 친구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우리 전 직원을 다 일본 여행을 작년에 보내줬거든요. 그때 저랑 교류가 없던 잠깐의 시간 동안 흔들렸는데 다시 와서 제가 얘기해 주고 하니까 다시 자리 잡고 올해 1월 2일 날 네. 퇴사를 하고 네. 입사를 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예. 직장인 친구 있잖아요. 첫째, 너는 우리 회사 오자마자 법인 대표가 될 거다. 내가 법인을 만들어줄게. 네네네. 두 번째, 네. 너는 우리 회사에 오자마자 올해 책을 한 권을 쓸 거다. 세 번째, 너는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가 돼서 투자금으로 1억 이상 투자를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1년 안에 내가 다 너에게 이루어줄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것 같더래. 그렇죠. 아니 자기는 책을 읽어서도 네. 뭐 책을 쓴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책을 쓴다고 그러지. 그리고 아, 내가 법인 대표가 된다고 직장인 하던 사람이 무슨 법인 대표가 되지. 그리고 자기는 투자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이제 이게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네.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이뤘어요. 이 친구는 작가가 됐고요. 네. 청년다움이라는 책이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2월 달에, 네. 지난 2월 달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대표가 됐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다 팔고서 투자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 서두에 질문하신 그 긍정학은 내가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냐,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때가 됐을 때, 내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어떤 부족함의 소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두 쪽을 갈라버리겠다는 진짜 칼을 갈고 있어야지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네. 기회가 왔어도 넘어간다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 앞에서 작은 실수와 고난은 작은 교훈이 돼요. 그렇죠? 준비한 자 앞에서는 실수와 작은 아픔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교훈이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 앞에서 이런 실수와 어떤 이런 어려움은요 네. 내 인생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작가님이라는 좋은 멘토를 잘 만나서 길을 잃을 뻔하다가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작가님 같은 분이 그 많지도 않고 또 쉽게 만날 수도 없고 흔하지도 않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아, 나 이렇게 간절한데 아,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과 의구심 그리고 회의감을 갖고 답을 찾고 싶고 영상을 보고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혼자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뭔가 내가 버티고 노력하고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게 뭐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이게 완전 틀려버리면 사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거든요. 네. 정말로 되게 오랜 어떤 삶을 살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TV에서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라면 선생님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봤는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대부분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마음만 간절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있는 부분이지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않았거든요.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난 뒤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행동으로 네. 옮기지 않고 마음만 그냥 간절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같으면요. 목사님도 찾아가고요. 선임도 찾아가고 진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그 무슨 회장님 그 네. A+ 회장님 있죠. 네. A+ 에셋 회장님까지 회장님. 예, 네.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인생을 조언을 구하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리고 김준환 작가님도 찾아가고 무슨 고명한 작가님도 찾아가고 네. 약간 4차원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력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자기는 간절한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어떤 성공 철학에 대한 그걸 진정한 인생의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멘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찾다 보면 정말 자기의 어떤 처지라든지 자기의 상황을 간절하게 얘기하면 저는 거의 들어줬거든요. 제가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네. 저는 거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싫어해요. 그쵸. 자기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나 그쵸. 자기의 어떤 매달리는 모습이나 이걸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그쵸, 이런 그쵸. 안 하잖아요. 네. 아,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요. 네.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네.
거절 프로젝트를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오, 네네.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네. 여러분들도 과연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사람은 거절을 받게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그 상처받죠. 예. 네. 좋지 않고 상처가 돼요. 맞아요. 저는 그 속상함, 상처, 이 기분이 어떨까, 이 자존심 상하는 게 어떨까,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기분이, 그때의 기분이 어떨까. 네. 내가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좌절과 반복된 거절 속에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냐면, 고덕신도시에서 내가 러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네. 러닝을 하는데 휴대폰도 놔두고 지갑도 다 놔두고 내가 돈 한 푼 없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네. 카페에 가가지고 네. 사장님, 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어렵죠. 예, 어렵죠. 굉장한 용기가 진짜 그쵸, 필요로 해요. 그쵸, 예. 그 저도 그날 목표를 세웠어요. 다섯 군데 가서 다섯 번만 거절받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성공이 아니라 네네네. 거절이 쉽잖아요. 아이고 뭐 안 준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니까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네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 거절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겠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 꺼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한번 시도해보자. 어차피 나는 이거를 기록하고 느낌을 네네. 쓰기 위한 작가로서 그걸 쓰려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뛰었는데 이제 첫 번째 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지역에서 네. 망설여져요. 네. 이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정말 망설여져요. 네. 그러다가 그냥 패스했어요. 네. 이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돈도 그쵸. 없이 아니 거지도 아니고 이걸 요청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네. 생각할까. 아, 이 마음 때문에 갈등이 되게 있어요. 처음에는 들어갈까 말까. 제가 아까 그 호수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얘기할까? 나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이 얘기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네. 할까? 말까? 네. 근데 한번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 거절 프로젝트로 가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갔어요. 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 된 데 갔더니 네. 거기서 네. 계속 기다리다가 아, 이거 사람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많았어요. 얘기도 못 하고 네. 갔죠. 그래서 좀 한강대 갈 때, 네. 이제 한강대 갔어요. 가서 네. 막 숨찬 모습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지갑도 놔두고 그리고 휴대폰도 놔두고 이 페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지나가다가 막 아이스 그 커피 향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저에게 커피 한 잔만 좀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 아, 이 입이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네. 정말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막 긴장이 되죠. 두근반두근 했더니 네. 너무 쉬웠어요. 그다음에 네, 한 잔 드릴게요.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휴, 네. 다행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묻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 제가 돈도 없다 그러고 뭐 지갑도 없고 이거 제가 공짜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으세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유는 저는 있잖아요. 너무 각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들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거절받으러 갔는데 거절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실패했네요. 실패했어요. 거절에 네. 실패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번째 갔어요. 네. 아, 마시고 또 가신 거예요? 아, 그죠. 그 들고 이거 못 마시고 차에 네. 갖다가 놓고요. 네, 또 다시 간 거예요? 다른 곳에 갔어요. 네. 또 다른 곳에. 네. 다섯 번이니까. 네. 그 이제 청년 고덕신도시에 보면 파라곤 아파트 앞이에요. 네. 이제 홍보해드려야지. 청년 다방이라는 곳에 네. 이제 갔어요. 네. 막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것도 아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부담감이 덜어요. 실제로 첫 번째가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조금 네.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근데 이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온 거야. 나오고서 아 무슨 일이세요? 뭐 찾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준비한 멘트가 있으니까 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뛰다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아 진짜 제가 돈도 없고 한데 제가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서 막 날씨 간지러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제가 돈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으세요? 했더니 그분이요. 저는 아버님에게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아버님이 가게를 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라. 냉정하게 하지 마라. 베풀어라.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고요. 이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두 번째도. 네네. 그래서 나오면서 진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와. 아니, 난 분명히 거절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안 될 거다. 당연히 실패할 거다. 이거 지극히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발생한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시도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사업에서 느꼈는데 두려움이 왜 발생되는지 아세요? 왜요?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거죠. 보세요. 내가 고추를 하나 놨는데 이게 지금 매울 건지 안 매울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먹기가 두려운 거야. 이거 매울지 안 매울지. 근데 네.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게 청양고추야. 네. 이거는 오이고추야. 네, 네. 이거 알잖아. 아는 네. 사람은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죠. 안 두렵죠. 네. 이거는 그냥 오이고추야. 이거 안 매워. 알잖아요. 근데 이거 고추를 처음 이제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은 고추를 구별 못한 사람은 두려운 거 이게 옛날에 막 청양고추 먹고서 막 콧잔대에 땀나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막 우거진 어떤 정글 같은 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자꾸 가보고 반복해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느낀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거절도요. 프로젝트도 제가 해봤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 뭘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해보면 두렵지도 않고 실제로 해보면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고 실제로 해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더니요. 아 이게 이 제가 방문했던 곳이 다 사장님이라서 그렇구나. 그 알바생이 있으면 네, 이게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알바생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네. 고덕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삼성반도체 앞에 네. 이제 젊은 친구 하나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알바생이다. 일부러 갔어요. 바쁜데.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뛰다가 돈도 다 놓고 왔는데 저기 커피 한잔 줄 수 있어? 이랬더니 여기다 계좌번호 입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휴대폰도 놔두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완전한 거절이잖아요. 그쵸. 그 제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서 네. 하고 네. 거절받았다 하고 네. 이제 나오면 되는데 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지금까지 다 성공했는데 그럼 이대로 물러나기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요구해보자. 네.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한 잔 안 될까 했더니 안 돼요. 돈 없으면. 이거 제가 물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제 사장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바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거절 갖고서도 안 될 것 같아. 저도 자존심 이제 오기가 더 생기는 거에서 스님 제발 부탁인데요. 간절함으로. 네. 저 진짜 마시고 싶거든요. 커피 진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랬더니 제가 진짜 간절하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안 될까요? 제가 목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웃어가면서 그 알바생이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너무 멋지잖아요. 사장님한테는 피해니까 자기가 알바생이지만 내가 사줄게요. 그러면서 사주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알바생 보고.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실험을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했는데 한 번도 거절을 못 받아서 다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미션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네. 다섯 번 거절받기 프로젝트 했는데 다섯 번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 느꼈던 게
아, 이 부끄러움은 결국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미리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정말로 어떤 수치스럽고 막 이런 부분들을 경험 나는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거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뭐에 대한 거절이냐면 내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커피를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보험하면서 그거를 네. 극복했던 이야기가 내가 그 커피숍에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근데 종업원이 와가지고서 커피 리필로 더 드릴까 했을 때 그 고객인 우리 고객이요. 아, 나 안 해도 된다. 나 커피 많이 마셨다 하니까 이 종업원이 고절을 받았잖아요. 네. 기쁜 마음으로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쁜 얼굴로 가는 걸 보고서요. 네. 저 충격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거절했는데 아 이제 이 종업원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 고객이 저를 거절했어요. 막 하면서 울고불고 나 상처받았어요. 이러진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은 저 종업원은 커피를 거절한 거지 이 고객이 커피를 거절한 거지 종업원의 인격을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제가 그걸 보고 깊은 어떤 통찰을 얻어서 내가 보험을 할 때 거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할 때 설명할 때 거절은 나의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보험 상품을 거절한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니까 더 많이 상담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험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계약은 상담 건수와 방문 건수에 정확하게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상담을 해서 더 많은 계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작가님 책에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신다고. 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 이 족쇄에 대한 얘기도 진짜 할 네.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렇죠. 네. 하기 싫을 때도 그쵸. 있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 족쇄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족쇄를 채우면 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입이 좀 거칠었어요. 제가 문경이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문경에 보면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입이 거칠어요. 네. 막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막 욕을 막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듣고 본 것이 그 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용어로 몸에 뱀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됐어도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입이 막 그렇게 거칠고 욕도 막 달고 살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러면은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누가 믿겠느냐. 그치. 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욕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아, 그 말에 저는 확 깼어요. 네. 아, 이게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면은 진짜 기뻐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뱀 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막 진짜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벌금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금통? 예.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니들에게 5,000원씩을 주겠다. 한 사람당 5,000원씩 주겠다. 내 욕을 하면은 니들이 내 욕하는 거 모습 보면 내가 너에게 5,000원을 주겠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별로 안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제가 막 조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금통을 만들고서 그때부터 난 내가 욕하면은 니들한테 벌금 줄게 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서 아침마다 그거 선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저 책상 앞에 이제 적어놓고서 나는 욕하지 않는다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욕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거 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이거 그냥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한 네. 경우는. 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막 청년 시절에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잠에서 깨어났다가도 보통 보면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아니면 내가 오늘 다이어트 이제 한다고 했는데 막 저녁에 막 차려놓은 음식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니 그냥 내일부터 하지 오늘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청년 시절에 이것을 습관화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교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냥 가면 내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새벽 차량 운행을 나한테 맡겨달라. 이게 족쇄잖아요. 내가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겠죠. 완전히 피해죠. 그 교회 성도님들 봉고차에 가득 채워서 가야 되는데 다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소문나고 완전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량 운행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 긴장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자명종 하나 시계 하나 양쪽 이거 못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자게 돼요. 평상시에는 막 1시에 자던 사람이 10시면 자요. 그리고 막 그 잠재의식 때문에 막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이렇게 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갖고요. 제가 그 새벽 운행을 해놓으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습관이 되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만약에 내가 4시에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럼 시계가요. 그 알람이 맞을 때 착 하고 맞아요. 그 소리가 들려요. 잠결에 착하고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걸 들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나는 4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착 그 새벽에 착 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면서 깨요. 그러거나 아니면 1분 전에 이미 딱 깨져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족쇄를 내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족쇄를 채워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5kg 빼기로 했다 이러면요 가장 효과 있는 건 현관문 앞에 이렇게 써놓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는 5kg 빼기로 했다 라고 하고서 누구 벌금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원수 같은 어떤 동생한테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너한테 50만원 줄게 해보세요. 내가 두 달 안에 이거 못 빼면 나 너에게 50만원 줄게 이러면요 무조건 빼게 돼 있습니다. 이미 뭐 300억이라는 부도 이루셨고 또 이제 오늘 계속 들려주신 말씀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과 열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가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뭐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그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적 어떤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강연가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육생들 중에 전 진지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방법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룬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요. 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국가에서 청년들에게요.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되죠. 청년 창업농으로 농촌인데도 5억까지 해주거든요. 진짜 그거 5억까지 해주고 귀농귀촌 자금 주고 5억까지 해주고 월급도 줘요. 심지어 100만원씩 3년을 주거든요. 그럼 농사를 뭘 지어야 되냐. 농사도 지었을 때 제가 우리 농장에서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그 우리 농장에서 제가 묘목 1000원짜리 사왔어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요. 측백나무 계열 요맛해요 진짜. 이거를 1년 6개월 켰는데 90cm가 됐어요. 이마트졌어요. 한 90cm 이마트졌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35,000원 정도예요. 4만원에서 35,000원. 그럼 1000원짜리나 사와서 30배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1년 반 만에. 그럼 거기에다가 그런 나무만 키워서 한 3년만 키워놓으면 그게 8만원, 9만원 되거든요. 1000원짜리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투자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경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좁은 시각, 내 깔때기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단 줄 알거든요. 깔때기를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펼쳐지잖아요. 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투자자들하고 저는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사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게 실현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 책의 제목이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진짜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지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바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초원에 얼룩말 무늬로 쫙 돼 있는 그 얼룩말 무늬들이 막 달리고 있는 역동적인 그 장면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뭘 집어넣느냐.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생각의 의식이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생각은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계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내가 보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뭐를 듣잖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요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이제는 말하는 것은 내가 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선택을 내 스스로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저리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이겨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이겨내는 사람이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경매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매 받기 전이었어요. 네네. 우리 직원들 앞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저 태양은 나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고 이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이 상쾌한 바람은 나를 위해서 경매를 잘 받기 위해서 불어주는 그 바람이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와 이렇게 화창한 날 이런 날 경매를 받으러 가는데 이것은 이미 서막에 불과하다. 경매가 낙찰된 것에 서막에 불과한데 나는 이미 낙찰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날 낙찰을 받은 거예요. 12억짜리를 네. 실제 투자금 8천만 원으로 끝내버린 거죠. 자, 그렇듯이 생각이 운명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외쳐도 생각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반드시 성공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높여주는 생각, 세워주는 생각, 내가 성공하는 생각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의 저자 김양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